대표님이랑 같이 일해보시니까 어때요? 힘들죠.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라 어떤 점이 굉장히 까칠해요. 까칠하시고 물건 안 좋으면 안 받고 만약에 조금 품질 떨어진다 그러면 바로 그냥 반품 시켜버립니다. 많이 친하신가 봐요. 면전에 대놓고 네 대놓고 저를 까도 뭐 안 좋으면 바로 반품 시키거든요. 네. 손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사장님한테 1,000만 원 미리 내고 네. 와서 드실 때마다 따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저께 뭐 방송 촬영한다고 계산해보니까 1,020만 원 정도. 다들 키우시기 쉬우셨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알아서 크더라니까요. 제가 개발한 소스예요. 만들기 위해서 제가 소금 한 반포대를 먹었습니다. 한 마리를 팔았을 때 보통 180에서 190 정도 나온 거예요. 매출이 5천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순익은 어느 정도 남아요? 뭐 1200에서 140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마진율은 제가 하나 팔면 38% 정도가 돼요. 뭔가 정확하게 수치화 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사업하는 사람의 기본인 것 같아요. 단가 계산 못하고 음식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빚이 거의 불어나가서 한 10억 정도까지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단지하에서 살았었거든요. 비만 왔다 싶으면 잠깐 다 떴었어요. 실패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적자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절실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방학동에서 스시린을 운영하고 있는 33살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50분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에 재료 준비 때문에 제가 이제 빨리 출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33살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결혼하신 거예요? 맞아요. 네. 와이프 지금 자고 있어요. 그 와이프분은 가게를 같이 운영하나요? 아니요. 운영하진 않아요. 운영하지. 혼자서 하는데 바쁠 때만 도와주러 옵니다. 출발하실 때는 뭐 타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보통 자전거 타고 이동합니다.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럼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결혼한 지는 1년 안 됐어요. 아, 1년 안 됐어요? 네네, 1년 안 됐어요. 이게 신혼집인 거네요? 맞아요. 신혼 전셋집이요. 여기에 자리를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가게에서 가까워요. 가게가? 네네, 가게에서 가까워요. 아침에 이렇게 네. 좀 일찍 나가시잖아요. 네네. 지금 신혼 1년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네. 와이프분 얼굴 못 보고 나가시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그리고 퇴근해서 한 2시간 보고 바로 자요. 서운하진 않으실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와이프도 이거를 다 감안하고 결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해요. 일하는 시간이 한 15시간 정도 되니까. 그래도 새신랑이신데 네. 뭐 데이트하는 시간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아예 없으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쉬는 날에. 쉬는 날에? 네, 쉬는 날에 같이 해요. 일주일에 몇 번씩 쉬는 거예요? 한 번 쉬어요. 그것도 이제 와이프하고 항상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세간에 지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한 타격이 좀 없나요? 타격이 있어요. 맞아요. 네. 매출의 한 20% 정도는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거 일본 거냐? 라고 하는데 저희는 솔직히 가게에서 쓰는 게 일본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칼이에요. 칼은 솔직히 국산 거보다 일본 게 훨씬 좋아요. 더 단단하고 더 세밀하게 썰 수도 있고요. 그거 외에는 다 이제 국산 거 쓰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우려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 또한 다른 가게 가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국산 것만 쓰는데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맨날 장을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요한 것들만 이제 좀 삽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여는 데가 있네요. 다행히. 맞아요. 여기 24시간이라서요. 제가 또 배달을 시켜도 되긴 하는데 항상 제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삽니다. 이렇게 레몬만 봐도 상태가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 눈을 확인해야 돼요, 제가. 꼼꼼한 편이신가 봐요. 아, 그런가요? 직원분들 몇 대 계신 거예요? 직원은 총 두 명이고요. 그리고 알바생 한 명인데 직원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저희 어머니세요. 아, 네. 이따가 뭐 어머니도 뵐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네. 아, 그걸 네. 한 손으로 네.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좀 자전거를 오래 타가지고 괜찮습니다. 여기 지금 위치가 어디죠? 여기는 방학역 3번 출구에 위치해 있고요. 2분 거리예요. 도보로 2분 거리고. 근데 역 근처면 네네. 여기 임대료가 좀 비싸지 않나요? 200만 원이요. 보증금은 얼마나 돼요? 6천만 원이요. 6천만 원? 네네. 권리금이 제가 깎아서 3천만 원에 들어왔어요. 여기 권리금도 있었어요? 그쵸, 네. 그 전에 여기 포차여가지고 제가 아예 그냥
올 철거를 했습니다. 올 철거하고 인테리어까지 다시 하시고 다시 해가지고 인테리어 비용도 추가되네요. 맞아요. 제가 좀 미련했던 게 원래는 있던 데에서 집기류까지 있던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데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약간 놓친 것 같아요. 새 거 사시고 싶으세요? 네. 그럼 총 얼마 들어간 거죠? 1억 5,500이요. 그럼 사장님 1억 5,500 네.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돈을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제가 21살 때부터 계속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1년에 무조건 1,000만 원 모으자. 그때 월급이 한 150, 14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1년에 1,000만 원씩 모았어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술을 잘 안 해요. 술을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요. 그래서 술값 대신에 그걸 많이 번 거죠. 와이프분이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네. 저 술 안 먹으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아무데도 문 연 가게가 없거든요. 네네. 커피집들도 한 시간 후에 문 엽니다. 네. 사장님 제일 일찍 오시나 보네요. 여기서 항상 만년 1등입니다. 가게는 몇 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10시에 오픈합니다. 10시에 오픈하려고 4시간을 미리 오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4시간 정도를 좀 빨리 움직입니다. 근데 전날 준비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굳이 그날 아침에 준비하는 이유가 있나요? 전날 준비하면 또 그 12시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재료가 아무래도 더 안 좋아지죠? 네, 저는 좀 그때그때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때그때 준비해야 신선도도 좋으니까요. 맞아요, 네. 가게 시작하신 지 한 4년 정도 됐다고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부터 잘 됐나요? 저 오픈하자마자 2개월 만에 불매운동 터져가지고 아, 일본 불매운동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가게를 폐업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막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때서부터 장사가 잘 됐어요. 불매운동이 묻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배달을 시켜 드시고 그리고 그 배달로 인해서 이제 여기 맛있다 해가지고 또 이제 홀로 오시고 또 홀에 또 사람이 있으시니까 여기 뭐지 하고 들어오셨다가 그분들 다시 또 배달로 드시고 그때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수혜를 좀 입으셨네요. 다른 업종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코로나 때문에 좀 살았습니다.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출은 약간 200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요? 네네. 자영업이라는 게 네. 상권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를 선정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여기서 거의 한 13년, 14년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유동 인구, 그다음에 상권, 그리고 피크타임 시간대 이쪽 상권을 제가 잘 알았어요. 오래 다녔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구청이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약 2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선결제를 많이 이제 오시죠. 미리 금액을 걸어두고 거기다 차감하는 형식이에요.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한테 이제 1,000만 원 미리 내고 네. 와서 드실 때마다 따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게 선결제 한 부서들인데 이 한 책자당 한 5명에서 6명 정도예요. 네, 5명에서 6명 정도가 각 부서마다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미리 선결제 해놓으면 네. 사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겠다 했을 때 네.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돌려줘야 돼요. 쉽사리 그만두시지 못하시겠네요. 네, 이분들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악을 쓰고 버텨야 됩니다. 어저께 뭐 방송 촬영한다고 계산해보니까 1,02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이게 1,020만 원짜리 장부네요. 그렇죠.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먹방 챌린지라고 이렇게 써 네, 있는데 네. 8가지의 메뉴를 다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와서 먹방 챌린지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처음에 가게 시작하신다고 하셨을 네, 때 네. 주변의 반응이 어땠나요? 사람들은 저를 믿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일을 대충대충 하는 성격이 아니고 좀 되게 깐깐하게 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믿었었어요. 지금 넣으신 건 뭐예요? 이거는 소금이고요. 아무래도 얘들이 바닷속에 있는 이제 생선들이다 보니까 그거 해수에 대한 농도를 맞춰줘야 돼요. 해동시킬 때 바닷물에서 해동시키는 것처럼 네,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불순물들이 있어요. 이 불순물도 씻어주는 역할도 해야 돼요. 반드시 씻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비려집니다, 이게. 그리고 또 저는 가게만의 또 참치 소스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발라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더 안 비려집니다. 사장님이 개발한 소스예요? 네, 맞아요. 이거는 제가 개발한 소스예요. 제 개인만의 레시피는 초대리, 밥하고 섞어서 먹는 단촛물이죠. 네. 그거하고 참치 소스, 그다음에 연어 소스요. 그 세 개는 제가 이제 직접 개발했습니다. 이 초대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금 반 포대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물 100ml로 가정했었을 때 소금이 10g 들어가는 맛과 20g이 들어가는 맛이 달라지거든요. 아무래도 농도가 더 연해지니까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소금 한 반 포대를 먹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요거는 예전에 저하고 일했던 그 부장들 지금 이제 가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서포터를 해주고 있거든요. 가게가 잘 되겠군요. 두 명의 친구들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모릅니다. 부장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원래 여기서 이제 같이 일하시던 분인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네. 여기서 아예 초짜로 일했다가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계속 배우고 가게를 사업을 시작한 거죠. 여태까지 한 다섯 명 정도 일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두 명한테만 알려줬어요. 그 두 분은 지금 어디에 가게를 내신 거예요? 한 명은 잠실나루점에 있고요. 아, 프랜차이즈를 벌써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 부장이 저희 가게 거를 그냥 다 따라하고 싶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상호명도 또 생각하면 또 이제 머리 아프고 또 뭐 하면 머리 아프고 하니까 제 거의 레시피, 메뉴, 구성, 토핑, 그리고 가게 스타일까지 다 따라했어요. 그냥 드렸어요? 네. 그냥 하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적극 지원을 해줬고 레시피나 뭐 네. 이제 가게 스타일이나 이런 거 메뉴 보통 이런 거는 돈을 받고 알려주잖아요. 네네. 저는 아.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 가게가 성장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줬고 그리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 똑같은 레시피라도 들어가는 재료 순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다 알려줬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잘 하고 계세요? 네. 1대 부장이 연매출이 28억에서 30억. 아, 초밥집 매출이요? 네, 초밥집이요. 이것도 직접 다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다 주문을 하고 제가 직접 다 손질합니다. 진짜 밑바닥부터 배웠어요. 뭐 옛날 말로 뭐 양파 깐다, 설거지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밑에서부터 실장님 서포터, 부장님 서포터 그렇게 하면서 곁눈질 하면서 배웠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각 부위별마다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몇 인분 나오나요? 근데 몇 인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한 마리를 팔았을 때 보통 180에서 190 정도 나옵니다. 이 연어 한 마리는 얼마에 들여오는 거예요? 1kg당 13,000원 정도 됐었거든요. 물가가 엄청나게 증가해가지고 지금은 19,000원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7.5kg니까 14만원, 하면 15만원 돈 되겠네요. 이렇게 연어 손질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은? 이게 잡는데 15분 정도 걸리고 또 숙성을 합니다. 소금으로 40분간 또 절입니다. 부분 부분 이렇게 필릿으로 사면 네. 간편한데 네. 이렇게 한 마리 통으로 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잡아야 되고 부위별로 써놔야 되고 소금에 절여야 되고 손이 진짜 많이 가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필릿으로 하면 언제 잡은지 모르니까요. 아, 확실한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언제 잡은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그분의 위생 상태가 또 어떤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필릿으로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저는 더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통으로 오는 것보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잡아서 제가 정해진 시간 동안 딱 소금으로 절이고 정해진 시간에 딱 물로 세척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거든요. 좀 그때그때 하는 걸 좋아해요. 최대한 신선한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게 제 목표죠. 음식에 대해서 엄청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네요. 좀 주대가 강해요. 사장님 지금 단골 손님들은 많이 있으신가요? 좀 두꺼운 편이죠. 4년 동안 가게를 유지한다는 것만 봐도 단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상당히 든든합니다. 한두 분이 네. 아니실 텐데 네. 지금 단골 손님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보통 초밥 하는 사람들은 나이들이 다 어느 정도 30대 후반, 40대 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오픈했을 때가 20대였어요. 이 어린 나이에 앞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맛있다고 찾아와 주시는 중장년층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로 인해서 가게 대출도 갚고 정말 감사해요. 학생들 등교할 때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도 이제 10년 되면 저처럼 이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부러워요. 매일 아침에 저렇게 오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고기 좀 괜찮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쵸, 안 좋았던 적이 없었죠. 오늘은 뭐 주문하셨어요? 오늘은 광어하고 숭어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광어하고 숭어? 네. 연어는 다른 거래처에서 주문을 했고요. 여기에는 연어가 없나요? 연어가 하는데 여기는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데서 이제 싼데 싼데로 이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품질 안 좋으면 바로 반품시켜요. 오늘자 숭어는 보는 것도 괜찮고요. 연어도 오늘 상태가 A급이어가지고 받았었고요. 만약에 좀 조금 품질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바로 그냥 반품시켜버립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이
저를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좀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요. 네. 진짜 안 좋아요. 진짜 안 좋다고 하시네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품질 좋은 걸 쓰기 때문에 저 사장님이랑 4년째 같이 해오신 거네요. 그렇죠. 네. 항상 좋은 걸 갖다 주시기 때문에 애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래처들은 좀 자주 바꿨었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대표님이랑 혹시 몇 년째 같이 일하고 계신가요? 거의 오픈할 때부터니까. 오픈 멤버죠? 예. 네. 4년 좀 넘었죠. 4년. 대표님이랑 같이 일해보시니까 어때요? 힘들죠.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라. 어떤 점이 힘들어요? 굉장히 까칠해요. 까칠하시고. 물건 안 좋으면 안 받고. 근데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갖다 주면 갖다 주는데 거의 대부분 써요. 90% 이상. 근데 정말로 까칠해요. 근데 그런 거 덕분에 지금 장사가 되게 잘 되시고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힘들어요 저는. 사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아니 화이팅? 좋죠. 저도 잘 되시니까. 네. 많이 친하신가 봐요. 면전에 대놓고. 네. 대놓고 저를 까도 뭐 안 좋으면 바로 반품시키거든요. 네. 손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까 유지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처음 촬영했을 때부터 느낀 건데 네. 좀 타블로 이렇게 닮으신 것 같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젊을 때 인기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 인기 없었습니다. 그냥. 그냥입니다. 네, 사장님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네.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27살 때부터 실장을 했었거든요. 3년간 실장을 총 1년씩 다른 곳에서 3번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만큼에 대한 임금을 좀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직장인 월급이니까 저는 좀 많이 좀 아쉬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가게를 차려보자. 그러면 내가 일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가게를 차리게 된 것 같습니다. 가게 차리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손이 입만 맞추는 거예요. 손님 입만 맞추는 네. 거?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여쭤보면은 네, 동구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네. 대답이 좀 대부분이거든요. 네. 손님들 어떻게 하면 입만 맞출까 이거에 좀 초점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저한테는요. 그리고 아버지가 학원을 운영하셨었는데 작은아버지가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아버지가 대출까지 받으셔가지고 그걸 해주셨는데 사업을 완전 말아두셨어요. 그래가지고 빚이 거의 불어나가지고 한 10억 정도까지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빨간 딱지 떼고 모든 물품 다 압수해가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완전 진짜 반지하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저희가 산 게 두 개 있었는데 그것도 다 처분하고 반지하로 들어왔는데 비만 왔다 싶으면 장판 다 떴었어요. 곰팡이 냄새에서 거의 살았었죠. 근데 빚을 6까지 질 정도면 네. 그래도 아버님께서 그 학원이 잘 됐었나 봐요. 거기가 청량리 쪽이었었는데요. 그쪽 부근에서 가장 큰 학원이었어요. 근데 1년 만에 아주 시원하게 말아드셨죠. 빚 10억을 또 한 10년 걸려서 청산했다는 네. 거 보면은 맞아요. 아버지도 독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독하세요. 되게 능력자시고 아버지가 진짜 열심히 사셔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8090 세대잖아요. 네, 맞아요. 대학교 가는 거를 굉장한 낭만으로 생각하고 이런 세대인데 네. 주변에 이제 친구분들 대학 가고 이럴 때 대표님은 장사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좀 부럽거나 이러진 않으셨는지.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대학교도 바로 중퇴하고 제가 진짜 원하는 요리로 뛰어든 거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이것밖에 못하겠고 다른 거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만 꾸준히 하고 싶어요. 어머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되게 자상하세요. 오자마자 저희 커피도 사주시고. 원래 자상해요. 직원들한테 얼마나 잘해요. 아드님이 되게 어릴 때부터 장사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다른 이제 아들들 보면은 뭐 대학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아드님 장사 시작하신다고 했을 때 조금 뭐 속상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아니, 전혀 그런 건 없었어요. 워낙에 또 요리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죠. 보통 네. 이제 사장님 나이 때 사람들 보면은 네. 대학 잘 가야 된다 이렇게 키우는 위주였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는 그냥 아드님 좋아하시는 네. 거 하게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상도 받고 소신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상도 받았어요? 네, 상도 받았어요. 한국 소비자 베스트 브랜드상이랑 두 개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2년 연속이에요. 저거는 꼭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의 갑옷입니다. 어디서 저런 거 받아보겠어요. 칼 되게 비싸 보이는데 이거 150만원입니다 피카소라는 브랜드 건데 큰맘 먹고 산 칼입니다. 고기도 깔끔하게 나오고요.
뭐 하나 군더더기 없이 아주 잘 밀리는 칼입니다. 매출이 5천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순익은 어느 정도는 남아요? 뭐 공과금 내고 재료비값 내고 직원들 월급 주면 1,200에서 1,40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1년에 어느 정도나 모으고 계신 거예요? 저축을 7천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회사 다니고 하면은 네. 꿈도 못 꿀 금액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가게를 오픈하고 1년 동안은 그냥 회사원들처럼 번 것 같지만 처음으로 1,000만 원 찍은 게 딱 1년치였어요. 딱 1년째. 네네. 저의 로망이었어요. 순수익 1,000만 원이요. 이제야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자마자 4시간 후에 이제 간단하게 밥을 먹고 바로 또 이제 점심 장사에 돌입합니다. 원래 요식업이 남들 밥 먹을 때 요리하고 남들 이제 커피 드시고 이제 쉬실 때 그때 저희는 밥 먹어요. 어때요? 그렇게 네. 남들이랑 밥 먹는 시간이 좀 다르면 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성인 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해왔기 때문에 요거에 계속 적응이 있습니다. 네. 밥알이 몇 개인가요? 밥알은 보통 오전 같은 경우에는요 한 320개 웬만하면 맞추고 있고요 저녁에는 280개 그 정도. 이게 어떤 메뉴예요? 이거는 오늘의 초밥이라고 10피스짜리 메뉴입니다. 요건 얼마씩 나가나요? 요거는 홀에서 포장할 때는 12,500원이에요. 근데 요것보다는 그 윗단계 특선초밥이라고 있는데 14,000원짜리가 있어요. 그게 가장 많이 나가긴 합니다. 아무래도 시그니처 메뉴는 그래도 요지부동 15층입니다. 저희 가게에서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메뉴죠. 이거 15층 초밥은 네.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메뉴 구상하는데 거의 1년 걸렸습니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한 2개월 정도 됐고요. 거의 한 5월 달쯤부터 시작했습니다. 반응이 좀 어때요? 사람들이 이거 먹으려고 대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게 플레이팅이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요. 지금 뿌리는 건 뭐예요? 이건 식용 금가루입니다. 대접받는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실례하겠습니다. 15층 초밥 놔드릴게요. 이런 장사를 하다 보면은 네. 되게 다양한 종류의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좀 그 중에 진상 손님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다면? 본인이 음식을 다 드셔놓고 맨 마지막에 머리카락이 나왔다. 근데 그 머리카락은 봐도 본인 거고 그렇게 우기니까 그러면 이거 뭐 DNA 뭐 조사하게 과학수사대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데 아우 됐다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손님들 만날 때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뭐예요? 15층은 아니니까 하나. 갑자기 정신 없어졌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보고 계세요? 네, 저희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맨날 사러 오는데 여기에 돈을 다 바르는 느낌이에요. 어디 가시지 마시고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선생님. 여기 지금 가게 굉장히 단골 손님이라고 들었어요. 네. 여기 언제부터 오신 거예요? 여기 오픈할 때부터 왔었어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여기 돈가스 진짜 맛있어요. 스시린을 찾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신선하고요. 깨끗해요. 그리고 메뉴도 맛있고 맞아요. 밥 먹으러도 많이 오고 저녁 때도 이렇게 술 한잔하러 많이 와요. 여기 점심 때 되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데요. 아 지금 많이 밀렸습니다. 엄청 밀렸어요. 좀 빨리 나가야 돼. 지금 배달 주문도 계속 밀려들고 있어요. 맞아요. 배달도 많이 밀렸어요 지금. 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더 늦게 나갈 것 같아. 하나를 만들더라도 시켜서 제대로 나가야 되니까. 그쵸, 네. 늦게 나가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대로 나가야죠. 근데 점심 때마다 한 번에 손님들 몰려들어와서 바쁘시면 어때요? 너무 감사하지만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나가면 죄송스럽죠 어떤 분. 그래도 제대로 음식 내드리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포장. 초밥을 지어줄 사람이 있으면 좀 더 빨리 나갈 텐데 그래도 잘 안 구해지네요. 요즘에 그리고 최저시급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가장 많이 받는 알바생이 15,000원입니다. 가장 적으신 분이 12,000원. 여러분 빨리 지원하세요. 일손이 모자라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 집안에 남자가 모두 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떠세요? 저가 뒷바라지하느냐 조금 힘들긴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아니에요. 어떠신가요? 어머니 큰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 보면. 장하고요. 효자예요. 네. 아들 키우시기 쉬우셨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알아서 크더라니까요. 오죽하면 군대에 휴가 나와서도 자기가 스스로 알바를 뛰는 애예요. 생활력이 부족합니다. 네,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알아서 잘 크셨다고. 네네. 부모님한테 최대한 손 안 벌리려고 저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말해봤자 뭐 경솔한 표현이기도 하니까. 아니야, 지금 나 2분의 1 하나만 넣어줘. 손님들이 메인 메뉴도 많이 먹는데 네. 그리고 뭐 새우튀김 같은 사이드 메뉴도 많이 드시네요. 맞아요. 초밥이 아닌 다른 메뉴들도 많이 나가는데 마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마진율은 제가 하나 팔면 38% 정도가 돼요. 38% 정도가 되고 순수익은 만 원을 팔면 2,200원이 남습니다. 직원들, 월세, 공과금, 재료비 다 합치면 2만 원 팔면 딱 4,400원 그 정도. 아까 시간 계산하시는 것도 그렇고 뭔가 정확하게 수치화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사업하는 사람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거 코스트 단가 계산 못하고 음식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고 제가 일을 즐겁게 손님들한테 더 맛있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의 가져가는 게 있어야지 손님들한테 더 즐겁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서비스도 기분 좋게 줄 수 있고 근데 제가 가져가는 게 없고 진짜 돈을 많이 못 벌어봐요. 못 드리죠. 네. 서비스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사장님이 딱딱딱 계산한 그 범위 내에서 나가는 거네요. 맞아요. 네, 범위 내에서 나가요. 어저께도 한 10팀 정도 나가는데 그런 것도 다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진 않아요. 사장님 근데 이거 모자 쓰시니까 더 잘생기게 나오시네요. 영광입니다. 화질이 좋은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 제 커피도 사오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단골 고객분이? 네, 맞아요. 이제 거의 이제 끝났고 이제 그 오후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드디어 쉬네요. 아, 이제 일어나고 7시간 만에 쉬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6시부터 지금까지. 네, 맞아요. 이게 그늘진 곳에 앉으세요. 근데 쉴 때는 좀 마땅히 쉬실 데가 없으시네요. 맞아요. 주방이 있으면 이제 좀 답답하죠. 아무래도 실내다 보니까요. 그래서 실외 공기 한번 마시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돼요. 가족분들 책임진다는 그 생각이 있어서 좀 무겁지는 않으신지. 무겁죠. 무거운데 그래도 막 이렇게 티 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야죠. 누가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혼자서 창업을 시작해가지고 네. 실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의 좀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진짜 절실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돈 잘 벌겠다 절실하게 처음부터 움직이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적자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절실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인드가 끝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감히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절실한 마음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 매출 5천씩 나오는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데 네. 충분히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데도 쉬엄쉬엄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또 그 다음 것도 또 쳐낼 수 있거든요. 또 오후도 오후 나름대로 바쁘고 오전도 오전 나름대로 바쁜데 그냥 빨리 움직여야지 제가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계속 네. 유지하고 계신 거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표님과 같이 초밥집을 좀 운영해 보고 싶으신 사장님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분들 위해서 해줄 말이 있으시다면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진짜 취미생활 그런 거 진짜 솔직히 없어야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자전거도 팔게 됐고 두 마리 토끼는 솔직히 못 잡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를 포기하시고 가게에 진짜 몰두하시고 집중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니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편법은 없다? 네, 무조건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개인 생활이든 취미 생활이든 게임이든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가게가 어떻게 잘 될지 생각을 해야 돼요. 대표님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제 후임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 또 키워주는 게 또 그런 맛이 있음에도 저만 잘 되는 건 좀 그래요. 네, 제 제자까지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잘 되실 것 같은데 대표님 목표하는 바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스시린 화이팅! 화이팅! 일터뷰도 화이팅! 꼭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